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베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느후스단, 옛 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성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 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군 최고 지휘관 세 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막강한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빨래터로 가는 길에 있는 윗저수지 수로에 멈추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자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과 왕의 서기관 샘나,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셋째 지휘관인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가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략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제 내가 내게 반역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았겠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속빈 강정이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히스기야, 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없애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는 건 어떠냐? 내가 말 타는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인의 군대 중에서 친병 하나라도 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언제까지 이집트 전차와 말들에 의존할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공격하여 멸하라 곧 분명히 명령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성벽 위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주인과 너희에게만 전하는 사적인 전갈이 아니다. 들릴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다. 어차피 그들과도 관계된 일이 아니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나아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성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누구도 말하지 마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샘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